최근 유명한 커플 신성과 박소영의 관계에 대한 소문으로 소란스럽게 되었습니다. 몇몇 소식통에 따르면 신성의 어머니는 이별 소문이 퍼진 후 박소영과 개별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심층적인 조사를 거친 결과 우리는 사실이 전해진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신성의 어머니와 박소영 사이의 만남은 이별에 대한 특별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신성의 어머니와 미래 며느리 사이의 평범한 만남이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신성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려운 기간과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아마도 박소영과 헤어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공유했습니다. 박소영을 만나는 것은 젊은 여성의 감정을 나누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의 결정에 강요하거나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문과는 달리 신성과 박소영은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커플은 바쁜 스케줄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박소영은 개그 콘서트 공연으로 인해 신랑 수업 프로그램에서의 참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박소영의 바쁜 일정 때문이며 이는 그들의 관계에서의 이별이나 불일치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강한 연애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이야기는 소문을 주의 깊게 다뤄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지 않고 유명인들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대체로 이 이야기는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공하는 한편 소문에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방금 인터뷰에서 박소영은 신랑